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또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수사관 출신 인사의 아들이 부속실 6급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공적인 절차를 거친 채용이었다고 해명했고 야당은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도에 홍현주 기자입니다.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 A씨는 지난 5월 대통령실 부속실의 6급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A씨는 1년 전 경선 캠프 초기부터 일정기획팀에서 일했고 인수위에도 참여했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주 전 후보는 2003년부터 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특수수사 분야에 있었으면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온 게 제 인생 자체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적 절차를 거쳐 채용했다며 대선 기간에 묵묵히 일한 실무자들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사실 이전에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틀로 호도를 하는 것은 사실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의원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자인 배모 전 경기도청 5급 비서관의 사적 채용 의혹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5급 비서관이라는 배씨 뭐 법카 논란이 그 당사자가 있는 분인데 공채란 제도나 이런 거 없이 필기시험 없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주당은 인사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적 채용에 아주 정실 인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정말 썩은 내가 진동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수용하라!